이어서 순천입니다. 조혜린 앵커, 전남의 첫 영화제인 남도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요. 내용 알려주시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는 남도영화제가 개막 20일을 앞두고 개막 작품과 영화제 세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성을 살린 특별 섹션과 야외 상영관을 통해 다른 영화제와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남도영화제를 이성각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 신성일, 윤정희 씨 주연의 1967년 작품 영화 안개. 한국 최초의 모더니즘 영화로 주목받았고 당시 서울에서만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수 정훈이가 부른 영화 OST 안개는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순천, 시나리오는 순천을 대표하는 문학인 김승옥 작가가 썼습니다. 소설 무진기행이 영화의 원작이고 김승옥 작가의 첫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 달 10일을 개막하는 남도영화제는 지역의 대표 문학인 김승옥 작가를 영화인 김승옥으로 재조명하는 특별 섹션을 마련합니다. 영화인 김승옥을 조명한다. 왜? 순천에서 이런 모든 글들이 나왔고 그 무진기 순천이기 때문입니다. 남도영화제 운영위는 김승옥 특별기획 등 지역성을 담아내면서 흥행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25개국 97편의 상영작과 영화제 세부 이벤트를 공개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정원 조경사의 이야기를 다룬 정다운 감독의 다큐멘터리 땅에 쓰는 시를 선정했습니다. 실내 8개 스크린 외에도 순천 5천 그린광장 등 세 곳의 야외 상영장을 운영해 관광객과 영화 팬들에게 색다른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영화제인 만큼 상영작은 모두 무료입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첫 종합영화제 성격의 남도영화제가 전국에 난립한 영화제 속에서 차별화와 흥행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에 필요한 기금 확보에 앞장설 이른바 발전자금 유치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순천대는 오늘 자치단체와 산업계, 학계 대표 유치위원 30명으로 구성된 발전자금 유치단 발대식을 열고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발전자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천대 발전자금 목표액은 2027년까지 5년간 3천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에서 아파트 173채를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계약 만료 후 되돌려주지 않아 102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정당 현수막 무한 경쟁을 멈추자고 말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오늘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지역위원회와 순천시에 이른바 순천시 정당 현수막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자율규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을 통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